자, 두 눈을 뜨고 일어섰습니다. 어디에? 뒤꿈치, 복숭아뼈 체중이 실리게끔 서라. 그럼 여기가 들릴 수밖에 없다. 진짜 이렇게 쓸때 약간 쏠려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여자들이 왜 실을 신었을까? 키가 커 보이려고. 네. 맞잖아. 맞죠?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을 눌러놓은 거거든요. 내 몸을 들어놓은 것이 하일. 엄지발가락이 닳듯 말듯.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앞으로 숙죠? 그리고 거울 쳐다보세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렇게 됐던 거야. 근데 사실은 착각을 했던 거야. 뒤가 높여놓으니까 키가 커져도 멋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을 앞으로 해놓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다 텐션이 가죠. 버틸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것이 장기가 문제가 됐던 거야. 자, 근데 지금 복숭아뼈 체중을 싣고 딱 서보세요. 근데 이때가 몸은 가장 편안합니다. 몸은 가장 편해요. 그리고 몸이 가장 그 사이에 순환이 된다 소리죠. 오케이. 편해요. 중력의 저항을 안 받아요. 눌리는 구간이 없어요.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워있을 때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저항을 안 받으니까. 자, 그렇게 측면 자세 봤습니다. 자, 이번엔 각자 저 정면을 바라보세요. 정면. 아, 고개를 돌려 몸 트세요. 오케이. 이모님은 저쪽을 바라보세요. 네. 뒤로 돌아서. 자, 복숭아뼈 체중을 실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봅니다. 이때가 정면으로 봤을 때 내 몸이 가장 예쁜 몸이에요. 내 체형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예쁜 몸. 자, 거기서 발가락에서 체중 살짝만 발가락으로 보내보세요. 발가락. 몸이 앞으로 숙으면서 몸이 짓눌려요. 눌려요. 요게. 몸이 안 이뻐. 거기서 다리 벌리고 또 이렇게 무너뜨려놔봐. 더 안 이쁘지? 더 안 이쁘지? 무너뜨려놔보세요. 가장 안 이쁘지? 오케이. 좁혀놓고 나를 들었을 때가 내 몸이 가장 완벽하게 이쁜 상태야. 요게 정적인 거야. 즉, 아직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내 몸을 갖고 아직 걷기 전, 서 있는 단계에서 몸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 몸을. 가장 기본 원리는 뭐야? 드러나라. 얘가 유지가 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이때 내 체중이 어디에 실린다고 발로 봤을 때 복숭아뼈의 60%. 복숭아뼈 뒤꿈치에 60%가 내 체중을 실린다. 복숭아뼈 뒤꿈치에 내 체중이 60%가 실려야지 여기가 들린다. 그리고 림프가 열린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눌렸던 척추 있죠? 협착? 이쪽에 눌렀으니까 얘를 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정이 생길 일이 없어요. 가장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게 요 자세예요. 자, 오늘 여기를 왜 오셨냐면 요거 이해하시려고 왔어요. 요거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모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 영원아 뒤로 빼줘. 그 의자. 저 옆에 라인으로 쓰셔도 돼. 자, 이거 할게요. 아까 두 분 걸음걸이 전 이미 봤어요. 걸음걸이 봤습니다. 자, 맨발의 상태 조건 똑같아요. 자, 두 분만 다시 한번 갔다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준비 시작. 아니, 그냥 원래대로. 지금은 좀 자세히 이해한 거 말고 다시 느껴볼 거야. 자, 갔다 옵니다. 시작. 갔다 오세요. 제가 아직 걸음걸이는 안 가르쳐 줬잖아. 근데 하네. 자, 오세요. 지금 이모님은 안 해, 안 해. 그냥 원래 걸음걸이야. 근데 지금 언니는 해. 뭘 할까? 가슴을 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뒤로 돌아야 돼. 얼른 보여드려야 교정을. 맞아. 근데 여기서, 자, 오케이. 자,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는데 했어요. 뭘 했냐면, 얘, 좀 전에 서서, 얘 들고서 서 있으라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라 했잖아. 유지를 하고 갔어요, 이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근데 이모님은 그냥 갔어. 자, 그걸 느껴보자고요. 자, 이모님은 안 했으니까 느껴보자고. 잘 보세요. 이 자세를 만들고 걷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어요. 자, 어떻게 써? 이미 무너져서 앞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뒤꿈치 있죠. 우리 인체 구조는 무조건 되고 걸으면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끔 돼 있습니다. 자, 와보세요. 느껴볼까요? 가보세요. 뒤꿈치가 무조건 되고 땅에 닿게끔 돼 있습니다. 일부러 되는 게 아니라. 맞죠? 뒤꿈치가. 오케이, 스톱. 자. 제가 여기서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어. 서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체중이라는 100%가
요 뒤꿈치에 몇 퍼센트? 60%. 자, 근데 앞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 서서 정적인 내 몸이야. 동적인 몸. 이제 내 몸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체중을 100으로 봤을 때 걔가 움직이는 거잖아. 체중이 옮겨지는 거잖아. 자, 이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았으니까 서 있을 때 60%를 했죠. 이동이 돼서 뒤꿈치가 땅에 닿았으니까 이때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뒤꿈치. 상식적. 그래, 아주 쉽게 생각해봐. 서 있을 때 60인데 가니까 60 이상은 실릴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뒤꿈치 체중이 실렸어요. 이모님. 자, 이모님만 보자고. 갔다 오세요. 이모님. 네네, 원래대로 가보세요. 지금 뒤꿈치 내 체중 다 실리고 그냥 쿵쿵 되는 거야. 쿵쿵 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오세요. 네, 오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 때문에.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자, 이제 그거를 없애면 오늘 교육은 끝인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무조건 오늘부터 양발의 간격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양발의 간격은 요 선 정도예요. 선 정도. 요만큼. 오케이, 굿. 됐어요. 자, 이모님 평상시보다 지금 얘가 넓어요, 좁아요? 지금 서시는 게. 좁아요. 좁아요? 네. 오케이, 조금 더 좁히세요. 조금 더. 됐어. 그리고 체중 복숭아뼈 뒤꿈치. 자, 맞췄습니다. 이게 내 몸이에요. 이게 기준점이, 아까 앉아서 얘기했잖아. 기준점이라는 걸 이해를 하자, 내 몸을 갖고. 자, 이게 기준점이야. 내 몸, 이체에 내 몸을 갖다 중심을 잡아놓은 거야.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놓은 거야.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발 따라하시면 돼요. 이모만. 이모만. 이미 하셨으니까 됐어. 유지. 제발 따라하세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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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는 그냥 걸었어. 자, 지금은 저기 내 몸 보이죠? 저기 보이죠? 네. 자, 지금 내가 저길 걸어갈 건데, 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걸을 거야. 그것만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네. 자, 가봅니다. 유지 시작. 하세요. 가세요, 유지. 요 자세만 유지하고. 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가. 가슴 피고 가, 그냥. 그냥. 피고 들고 가, 오케이? 가세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오케이? 자, 수독 뒤로 놓으세요. 자, 보세요. 유지란. 요 간격 맞춰놨어요. 일부러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드러났어요. 요 밑으로 팔다리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가슴만 유지했으니까 유지하고 갈 거라는 생각만 해버려. 옳지. 이 선자세, 선자세 유지만 해놓은 것을 신경, 자, 요만큼이야. 유지. 가봅니다. 시작.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몸에 가는 대로 가. 자, 몸에 가는 대로 가. 유지. 오케이? 그치? 오케이, 굿. 네, 뭐가 달라졌어요? 발소리. 쿵쿵 소리가 없어졌다고. 쿵쿵 소리가. 자, 다시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몸에 힘 빼세요. 나는 여기만 드러났을 뿐이야. 그냥 섰어. 서서 가는 거야. 자, 시작. 오세요. 자, 와. 아, 시선 높이 쳐다보지 마. 여기. 네, 오세요. 유지. 유지. 가슴 무너뜨리지 말고 유지. 오케이, 스톱. 들어놓으세요. 네. 가세요. 자, 유지. 가슴 딱 들어놓고 유지. 유지. 오케이, 굿. 좋아요. 됐어요. 자, 소리 안 나잖아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 느꼈죠? 보셨죠? 네. 쿵쿵 소리가 없어졌다니까? 쿵쿵 소리가. 아,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그렇지. 이제 그 변한 걸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 어떻게 변했냐면, 자,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좁지 않고요. 한 이 정도 벌렸어요. 그리고 걸을 때 보면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지금 쿵쿵. 맞아, 맞아. 그렇게. 오케이. 자, 들어두세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유지. 유지만 하고 오세요. 그대로 피고. 유지. 유지. 쿵쿵 걸을 수가 없거든. 뒤꿈치는 닿지만 발가락 쪽으로 넘어가거든.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거야. 처음엔 이렇게 걸었어. 자, 둘째, 얘가 유지를 시켰어. 딱 서고 가볼게. 밟으세요. 이때는 쿵 뒤질 때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가. 그냥 바로 가기 바빠. 쿵 딛는 게 아니라. 그걸 이미 하셨어요. 자, 다시 세 분 같이 해볼게요. 자, 발 간격부터. 왜 이렇게 서야 되는지 발 간격을 살짝 넓혀봅니다. 넓혀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얘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무너뜨려 놓으세요. 원래 자세대로. 그리고 여기까지 와보세요. 시작. 오세요. 그냥 걸어보세요. 뒤꿈치 체중이 다 실려요. 뒤꿈치에. 어깨 뒤로 놓으세요. 그런데
발, 요 손 하나 들어갈 듯 말 듯 주먹 하나 들어갈 듯 좁게 씁니다. 좁혀 놓으세요. 네. 조금 더 좁혀도 돼. 이모도 조금 더. 오케이. 자. 밑변이 좁혀졌어요. 밑변이. 그러니까 불안해. 여기를 딱 들어야지 세울 수가 있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 지금 복숭아뼈 뒤꿈치 체중 실려졌죠? 자, 됐어요. 유지. 자, 같이 따라 하십니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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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비 오는